저 독파 엠베서더 4기에 선정되었어요. 독파 공식 계정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파 엠베서더 4기 OT에 참여했었고요. 줌으로 진행되었었고, OT를 듣고 나니까 막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일단 독파란 무엇이냐? 간단하게는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서는 책을 완독하기 어렵거나 또 다른 사람과 이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독파라는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함께 책을 읽고 또 함께 완독한 그 후기도 공유하고 또 마음에 남는 문장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독파 앱을 통해서 또는 독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독파 앱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집 중인 챌린지의 도서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일단 기간 내에 책을 완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책을 읽고 나서 독파 메이트 또는 이제 다른 참여자분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즐거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독파 엠베서더 4기에게 주어지는 굿즈와 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상자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요. 잘 도착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독파는 1일과 16일에 새로운 챌린지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챌린지에 해당하는 책들을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3권을 받게 되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 신청으로 특별히 받게 된 책이고요. 요거는 흐르는 강물처럼 셸리 리드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책으로는 싹없는 여자와 도시라는 비비언 고닉의 책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술과 바닐라라는 정하나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이렇게 3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챌린지를 한번 신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독파 어플에 들어갔고요. 여기 독파 챌린지. 여기 독파 챌린지에. 그리고 지금 깜짝 챌린지로 열린 윤포세의 작품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정기적인 챌린지 말고도 이렇게 깜짝 이벤트처럼 챌린지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알람을 잘 켜두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흐르는 강물처럼은 이렇게 챌린지 신청을 해두었고요. 술과 바닐라. 이게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작품을 읽어야 되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챌린지 도전하기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일정도 볼수 있고, 이렇게 일정도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션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독파 메이트의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이 챌린지에 관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챌린지로 되돌아가서 여기 챌린지 도전하기를 눌러볼게요. 네, 챌린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참여 중인 챌린지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파 엠버서더 4기에게 주어지는 굿즈, 이렇게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귀여운 키링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연필인데 연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두꺼운 심을 가지고 있는 연필입니다. 줄 치면서 읽기에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연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여운 스티커예요. 이렇게 스티커이고 네,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작은 공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책과 연필, 그리고 키링과 또 스티커, 이렇게 굿즈들을, 너무너무 귀여운 굿즈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독파 앰버서더의 명함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독파 앰버서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선택한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 이름, 마망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와 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박스를 받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유용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받은 것들 소개는 다 마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독파 앰버서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독파라는 이 커뮤니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독파를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보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말 사랑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파는 이제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어플도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둘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